토끼가 이 부근에 지금 새끼를 케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어디. 그래서 지금 우리 운동하는데 여기 우예인데 항상 여기서 오길래 부르니까 여기 오네요. 저 어디에 아들을 케어하는 것 같는데. 지금 밥을 캔하고 사료를 섞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요 어디에 아기를 새끼를 케어하고 있는 것 같는데 저 밑에서 나왔거든요. 저 밑에서 나왔는데 내가 여기 저 밑에 어디 있는 것 같는데. 아유 세상에 이래 열악한 이봐요 이래 엉망인 데서 새끼를 케어하고 있어요. 아유 가여보라. 많이 먹어 괜찮아. 많이 먹어. 제가 지금 여기 저녁 7시거든요. 여기 날이 밝아서 일로 잘 한번 찾아와 봤더만은 이 부근에 어디에 아마 새끼를 캐하고. 근데 새끼 울음소리도 안 나요, 지금. 토끼가 보면, 예, 야옹야옹 하는 소리가 잘안 크거든요. 새끼들도 지금 전혀 우는 소리가 안 나고, 예, 지금 여기가 지금 공원 화장실 뒤편이거든요. 항상 이리로 올라가길래 오늘은 제가 이거 먹을 걸 가지고, 토끼야, 토끼야 부르니까, 저 어디에서 나왔는데 아마, 아유, 이런 데서 새끼를 키우다니. 참 보면, 낭이들이 너무 가여워요. 그래도 아침에 그래 먹고 또 사료도 놨는데 또 배가 홀쭉하게 해가 있네요. 새끼 아마 케어를 한다고 그러나 봐요. 고기야 많이 먹어. 제가 지금 조금 더 챙겨줘야 되겠어요. 혹시나 싶어, 아, 애기들 깃털 사료하고 이렇게 들고 나와 봤는데. 아유, 여기 지금 저녁 7시 정도 돼가. 저쪽에는 지금 제가 운동하는 데 뒤편이거든요, 여기가. 에이, 억수로 환경도 이봐요. 엉망인데, 이런데 어딨어, 아기를. 어디 굴속 같은 데 생기란가. 이거 찾아보면 또 이소할까봐 찾아보도 못 하겠고. 어쨌건, 아유. 친구분들도 저녁 잘 드시고 그러세요. 제가 토끼 좀더 챙겨줘야 되겠어요. 토끼가 겁을, 새끼들 혹시나 싶어서 겁을 먹는군요. 다들 저녁 편한 시간 되세요.